여러분, 유튜브에 1월 3주차 톱100이라고 검색하면 이런 영상들 쫙 뜨는 거 아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특정 사이트 이름으로 올라온 영상만 80개 가까이 되는데요. 물론 유튜브에도 음원을 인식해서 원작자가 따로 있다라고 판단되면 강제로 광고를 넣어서 그 수익을 원작자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아직 완벽하지 않아서 모든 곡의 저작권이 100% 보호받을 순 없어요. 그러니까 저작권 침해될 만한 것은 애초에 올리지도 듣지도 말아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영상들 일단 조회수부터 엄청 높고요. 심지어 광고 없이 들을 수 있는 방법을 꿀팁마냥 알려주는 댓글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팬의 입장에서 홍보해주려고 광고도 안 붙였어요 라면서 영상 올리는 분들 있는데, 원래 돈 주고 이용해야 하는 걸 내 맘대로 무료 제공한 거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실제로 이런 불법 콘텐츠 때문에 발생한 피해 규모는 3,400억 원이 넘을 정도예요. 일하고 노력한 만큼 대가받는 거 당연한 일이잖아요. 내가 맞는 것도 아니고 퍼가기가 쉽다는 이유로 이렇게 슬쩍 넘어가지 말자고요. 아, 제주도 푸른 바다, 공기도 맑고 막 거기 살면은 효리 삼촌처럼 평화로울 것 같고, 상상만 해도 힘든다. 이런 로망 때문인지 제주도 인구 수가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늘었는데요. 그런데 제주 이주 열풍 이제 한풀 꺾인 걸까요? 매달 1,000명이 넘던 유입 인구가 급격히 줄어서 지난달에는 47명이었대요. 제주에 들어가는 사람은 줄고 떠나는 사람은 늘고 있다는데 왜 이렇게 된 건지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로 가는 가장 큰 이유로는 회사 이직 또는 파견, 새로운 직업, 사업 도전 등이 꼽혔는데요. 블루오션일 것 같아서 막 카페도 차리고 개화도 차렸는데 기대만큼 안 돼서 폐업하는 곳이 많아졌다고 해요. 한창 제주살이 붐이 일었던 5년 동안 카페 수는 6배 넘게 늘었는데요. 관광객은 오히려 줄었으니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살기 팍팍해진 거죠. 집값, 땅값도 천정부지로 올라서 이전처럼 제주도 가서 살기 어려워진 것도 있어요. 섬이라서 물가도 비싸고요. 우스갯소리로 길이랑 3, 5배가 다 비싸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찾아온 사람들은 과도한 개발과 환경 파괴에 실망해서 등을 돌리기도 하고요. 반대로 자연의 깨끗함만 기대했던 사람들은 축사 냄새, 벌레 같은 불편함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다네요. 저도 제주에서 댕댕이랑 같이 사는 거 로망이었는데 다시 생각해보게 되네요. 누구에게나 오는 인생의 마지막,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죽을 권리인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 시기만 미루는 연명의료 대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면서 죽음을 택할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법. 이 법의 시행으로 지난 1년간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의 수가 3만 5천 명을 넘었어요. 자연스럽게 죽음을 받아들이자는 쪽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3월 말부터는 이 법이 더 합리적으로 바뀔 거래요. 환자가 연명의료를 희망 하지 않거나 가족 중 2명 이상이 평소 환자가 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존엄사 선택이 가능했는데요. 문제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였어요. 이 경우에는 배우자, 부모, 자녀, 손주, 증손주까지 모든 직계혈족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해서 한 명이라도 연락이 두절되면 연명치료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부모, 자녀로 좁혔어요. 또 기존에 존엄사가 가능했던 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이 네 가지였는데요. 여기에 연명의료를 위한 수혈을 포함한 세 가지 치료가 추가됩니다. 나에게도 찾아올 죽음, 두렵긴 하지만 우리의 마무리를 대비해보는 일에 관심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내일 만나요. 안녕!